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국토교통부 2017년 국정감사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제주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장의 교통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 제고, 안전관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마음 편한 주거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산하 기관들에 대한 운영에 관하여 낙하산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공항공사 친인척, 협력사 친인척에서 한 명 있었고, 17년 하반기에 35명, 18년 상반기에 6명, 18년 하반기에 2명 이렇게 됐거든요. 대략 6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철도 분야의 질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박도가 북한에 넘어간 현 상황에서의 남북 철도 협력의 타당성과 수서발 전라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다. 영토를 포기하거나 영토를 잃게 되는 그 국가 동수권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난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거제까지 벌써 2시간대라면 전국의 이제 KTX 중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가고 있는 것이 전라선이에요. 건설 분야의 질의는 단열재나 PF 보드, 타워 크레인의 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 기표는 단열 수명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고 건축물은 현대 편으로 지어지는 게 친구하도 간다든지 호프 탓을 잡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극을 거부하면 레미콘 한 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받아갑니다. 그럼 시간당 레미콘을 2대 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또 더 받아가죠. 맞습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건축 자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저는 추구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8번의 실험 중 기준치를 추구하지 않은 결과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이나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공공주택 용지의 매각,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도면 출시 이후에 거래된 창릉지구 구역 내 토지 거래 현황이거든요. 네, 전 우리 본의원실에서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토지 근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LH에서 보니까 473개의 택지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 5대 건설사가 필지수 기준은 30%, 면적 기준은 31.8%의 공동주택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앞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져서 200대 1 이상 되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볼 조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전면 실태 조사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딱 1년 지나니까 이제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지역주택적 관련해서 토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3월에 법안을 내고 제발 이거 좀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없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창원, 거제, 김해 등은 한 1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지방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얼마나 매입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PPT 다시 띄워주시죠. 지방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원정 매매 건수가 2019년 1월 달에는 394건, 8월에는 1,705건으로 4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양극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7년 2분기 서울 KB 아파트 PIR이 8.8년이었는데 2년 만에 이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말만 계속 겉박만 주고 있지 실제 시장에서는 웃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동차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산 자동차의 낮은 니콜 비율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니콜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차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차량으로 오히려 정부가 인식을 시켜준 그 이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도로 정책의 경우 민자 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5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충청 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3,800원으로, 천안 논산은 9,400원에서 4,500원으로 아주 대폭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 지난번에 북부 구간 통행료 한 33%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이나 김해 신공항 공항에 대한 드론 공격 그리고 연공 통과료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승객들의 공포감이 너무나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한 뭐 10대 1 정도로 우리 비행기보다 이번 항공기가 우리 영국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비용은 뭐 23대 1 정도가 됩니다. 이 협상의 당사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자료가 유출이 되었을 거다.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더 문제지요. 국정감사의 마지막에는 태풍 대비로 이석시킨 산하기관장들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사 사장 본사가 있는 김천에도 없다고요.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는 판교에도 없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6시 반, 8시 반, 9시경에 전화를 했지만 그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태풍 피해 막으라고 현장에서 비상 대기하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제외시키는 배려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배신 행위입니다. 국회 모욕이고 모독이고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 행위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 사실 확인을 해서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의원님들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아까 의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김현미 장관께서는 만약에 내일 확인을 하시고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하셔서 국감이 끝나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현장에 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4일 국감 때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각 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